빨리 가자. 얘들아, 건너면 안 돼. 길을 건널 땐 손을 들고 초록불에 조심히 걸어야 해. 알겠어. 수원의 한 어린이집. 긴급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등원해 영상에 나오는 동요를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. 길을 건널 때 주의해야 하는 교통안전에 대해 배우는 중입니다. 매년 대면으로 진행하던 어린이 안전교육을 코로나19 사태로 할 수 없게 되자 수원시 장안구에서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네,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집합교육이 금지되어 있는데요. 아이들에게는 또 안전교육이 또 시급한 시기잖아요.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교육을, 교육자료를 만들게 됐고요. 주제는 감염병 예방하고 교통사고 예방, 성행동 문제 예방으로 해서 선정해서 동요를 개사해 안전수칙을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은 어린이집 안전교육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. 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점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안전교육을 수시로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등원하지 않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도 영상을 안전수칙을 가르치는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코로나 때문에 가정 보육하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안전교육은 꼭 필요하니까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을 안전교육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수원이 캐릭터와 동요로 아이들이 친숙하게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제작한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 교육 영상은 수원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수원ITV 안은주입니다.